누가 첫사랑 얘기해달래? 알려주면은, 얘기해주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? 네! 제 첫사랑 대학교 때였어. 연하남. 꽃미남이어가지고 그 샤이니 태민. 누가 돼지 잘해? 외모도 완벽하지만 성격도 완벽했어. 배려심이 굉장했어. 어느 정도냐면 내가 너무 바쁘니까는 연락을 너무 자주 하면은 내 일에 방해가 될까봐 연락을 일치 안 했어. 나한테 일하는 방해될까봐 연락을 일치 안 했어. 나도 궁금하면 그 친구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걔 소식 듣고 걔 SNS 몰래 가가지고 보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린 정말 사랑을 했어. 여러분들 연하남한테 뭐라는 얘기 듣고 싶어요? 연하남 날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본인들은? 야, 내가 뭐 너 때리냐? 어깨 풀고 긴장 풀고 연하남이 날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본인들한테? 어? 이름 그렇지? 야 이국주 이런 거 만나봤어야지. 어? 이름 부르고 또 누나 내 여자니까 그렇게 널 부를 때는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밥 먹자 누나 내 여자. 아이 초짜 걔네 나를 뭐라 불렀는지 알아? 마 야는 초짜야. 야 초짜 마 얼마나 심쿵해. 연하남이 꽃미남 같은 외모로 나를 마 이렇게 불러봐. 심쿵한다고. 근데 그렇게 멋진 남자친구가 톡을 할 때도 귀여워. 내가 톡을 또 보여줄게. 자, 제가 먼저 톡을 보내죠. 슈 이제 퇴근한다 유유. 오늘 너무 힘들었어. 언니 가서 밥 먹어야겠다. 크크크. 연하남 뭐라고 보내? 이응이응 뭐랬어? 뭐라 그랬어? 이거 뭐야? 응응. 에이 좋자. 응응 아니죠. 이건 뭐예요? 아잉. 아주 귀여운 친구죠. 아주 귀여운 친구야. 제가 또 보내요.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누구야? 이렇게 보냈어. 남자가 쌍기역 지우. 이거 뭐야? 정답 국주. 언니 일어나봐. 언니 잠깐 일어나봐. 내 동생 너 아주 남자 많이 홀리게 생겼다. 기집애 아주 그냥 이렇게 애교가 많은 남자를 내가 만났어요.